벼들이 장난 아니죠? 이제는 룩무룩 살았어요. 진짜. 아갱이들이 많이 여물었어요. 야, 이제 곧 추석 지나면, 추석 지나기 전에 하나? 피도 되게. 자. 우리 애기들?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갯골 공원. 샤 뉴 라이브 그지 뿐가. 아, 목욕하고 나와서 너가 복실복실하네. 털이 응? 갔어요. 천천히. 연꽃이 지금도 활짝 피어 있네요. 저기 가까이 가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썬컬 모녀 가보자. 매미 소리가 우렁찹니다. 이제 한여름인 거네요. 수양버들이 쭉 늘어지고, 용꽃은 몇 달을 피네요. 6월달에 와서 본 것 같은데. 이쁜가? 천천히 봐라. 매미 소리가 우렁차지. 홍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 기쁨이 또 눈탱이 밤탱이 된다. 기쁨아, 절로 가자. 응? 절로 가자. 사랑하는 기쁨. 순식간에 조용해지네, 매미들이. 내 목소리를 들었나? 연박. 어휴,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와, 많이 보이죠? 몽우리 맞힌 거. 이 연꽃은 언제까지 피는 거? 저쪽으로는 한참 다 몽우리 맺어져. 이야. 너무너무 멀다. 너무너무 넓다. 한번 땡겨주는 센스? 이렇게. 아유, 봉오리들이 많죠. 끝에까지. 쭉. 방이 왜? 가자. 천천히 가. 갯골은 사계절이 다 달라가지고 괜찮아요. 여기 놀러 오면. 이야, 연밥이 저리 커. 연씨를 누가 꺼내 먹던데. 연씨도 맛있다고 그러죠.
봐봐. 아, 진짜. 봉우리들이 아침에 피나? 연꽃들이? 아침에 피다가 오후에 이렇게 닿는 모양이야. 많죠? 봉우리가 엄청나네, 여기. 오. 이야. 엄청나다, 연꽃이. 이야. 이야. 힘 있는 게, 여기도? 이야. 엄청 많죠? 연꽃. 이야, 끝이 안 보인다. 슉! 둘이 뭐 했어요? 좋은 냄새 나는 데 있어? 엉덩이 흔들면서 걸어가자. 촐랑촐랑촐랑. 띠뚱띠뚱띠뚱. 기쁨이 꼬리는 100만불짜리. 기쁨이 아빠보다 늦게 올 거야? 올 거야? 네, 연밭이 엄청 커요. 6월 달에 본 것 같은데. 와. 한 번 더 땡겨드릴까? 저도 이렇게 많은 봉우리는 처음 봐요. 살면서. 뭐다? 격차가 되는구나. 야, 진짜. 진짜 연봉우리 많죠? 응? 와. 네, 이현주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나 이거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연봉우리가 많은 거. 와. 엄청납니다. 예. 네, 엄청납니다. 야, 너희들이 멋있다, 야. 멋쟁이들이 아주. 참. 아. 야, 진짜 많아. 그러니까 광국지보다 훨씬 낫지 않아? 이거. 저도 처음 봐요, 이렇게 많은 연봉우리. 야. 갯골공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갯골생태공원입니다.
우리는 연밭을 뒤로 하고 이제 갯골 공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긴 너무 오래된 팔각정이라 못 올라가게. 네, 엄청 넓네요. 오전에 핀다 그러더라고요. 연꽃은 오전에 오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정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갯골공원입니다. 지금은 썰물이라 물이 쭉 빠져가지고 절절절 흐르고 가고 있죠. 여기 개도 많답니다. 부산 사투리로 끼. 형아, 까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가지? 응?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 애들 데리고 산책 나왔어요. 일로 와, 기쁨. 넌 여기 꼭 안 들어올라 그래. 우리 기쁨이 일로 안, 길이 아니면 안 가니까 일로 안 올라가. 가자, 가자, 앞으로. 앞으로 가. 자, 내가 먼저 갈게. 너 이쪽으로 갈 거. 잠깐 기다려. 여기 뭐 있다. 아, 아니구나. 자, 절로 가자잖아. 절로 가. 그래. 기쁨아, 글로 아니다. 그럼 너 놔두고 간다, 대기쁨? 응? 간다? 대기쁨, 빨리 와. 봐봐, 너는 딴짓 하다가 뛰잖아. 봐, 강이 기다리고 있잖아, 저기서. 해 끓이면서. 이리로 가야 줄을 좀 풀고 갑니다. 공원 내에는 원래 다 목줄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니까. 백일홍 꽃이, 배롱나무 꽃이 알갛게 우리를 반기네요. 강아, 결국 너 그게 한번 하는구나. 응? 결국. 결국 한번 엎었어?
응? 천천히 가. 뽕나무 햇빛은 없는데 무덥네. 여름이라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기쁨이는 역시 또 달라. 저렇게 혼자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또 가. 야, 기쁨이 그래도 오늘 씩씩하게 잘 걸어가는데, 응? 열매 무단 채취 금지래요. 숲이 어겨져가지고, 이제 이것도 몇 년 돼가지고. 너무 좋네. 어. 물이 쭉 빠졌죠? 여기. 야, 푸른 초원이네. 푸른 풀밭. 응? 기쁘마. 현재 가면 남겨두고 가야지. 그렇지. 강이 어디 가십니까? 강아, 뭐 있어? 뭐 찾으면 아빠한테 이야기해? 알았지?
벤치? 올라가도 되겠어. 물. 물 좀 줄까? 네, 아미새님 안녕하세요. 네, 백골공원으로 산책 나왔습니다. 강이 어디? 강이 왜 내려갔어? 강이 물 안 먹어? 기쁨? 물? 둘 다 안 먹네. 우리 강이 비법. 물 먹어? 물 안 먹어? 물 먹어? 응? 왜 물 안 먹어? 물 먹어 먹어라. 응? 왜 물 안 먹어? 아직까지 물 먹긴 안 돼? 그래, 한 20분 걸었으니까. 아, 진짜 나도 여름이 싫다 이제는. 그지 강아. 너 혼자 어디 가? 백이쁨. 백이쁨, 일로 와. 백이쁨 너 잡아간다. 일로 와. 너 응? 혼자 어디 가? 백이쁨 잡아간다. 응? 해가 쏙 들어갔어? 어디 갈라고? 목도 나고 저기 탑이에서 올라가자. 저기 시원한데 저기? 시원한데. 어, 안 올라간 지 오래됐네. 우와, 우리 기쁨이 독야청청. 저기 오늘 품이 있게 쉬고 있네. 응? 이야. 고독을 즐기는 백이쁨, 응? 멋있다, 이야, 기쁨이 멋있는데, 응? 강이하고 쉬는 폼이 달라. 우리 강이는 이렇게. 기쁨이는? 이제 목근하고 잡고 가자. 일로 와, 목근하게. 일로 와, 목근하게. 강이. 일로 와. 대장이야. 일로 와, 목근하게. 야, 서서. 딱 도망가려고 하지. 안 갈라고. 그러니까 백유롱이 오. 대롱나무가 붉은색으로 지금 갈매기가 왜 여기 있지? 응? 저기. 저기. 어.
개인기 갈매기라나? 저건 무슨 갈매기라고. 이 꽃도 이쁘네. 대기롱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어? 못 올라가게 해놨다. 9월 16일까지 못 올라간대요. 어, 또 초원이 나온다. 이야, 깊다 넓은 초원이네. 푸른 풀밭이다. 여기 강아지들 많았는데 오늘 안 왔네. 응? 우리 애기들만 놓아놨네. 갈매기 날라가고, 그지? 앉아. 저기 여자에 앉을까? 응? 강이 한 살 때 왔으니까 우리 여기 개꼬를 8년째 다니고 있네. 크기가 좀 낮지. 좀 높은데. 여기 낮네. 아이고, 왜? 바닥이 더 시원해? 하루조합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시흥시 갯골공원입니다. 우리들 공원입니다.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기쁨이 강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꼬마, 뭐 하는데? 응?
코 박지 말라 그랬지. 아니 거기 엎드렸어? 대강이는? 씩? 아이고. 혀 들어가면 가자. 아니야? 예, 수영 깨골 생태공원입니다. 땡기면 안 걸렸어. 응? 포도철에 가볼까? 요 바로 뒤편에 있어요. 소금 창고 앞에. 아 그러셨군요. 다녀갔군요. 저희는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 옵니다. 여기 옥구공원 무랑저수지 돌아가면서 여기 이제 나무가 울창해져서 그늘이 좀 많이 생겼어요. 초장에는 그늘이 없어서 여름에는 거의 안 왔는데 지금 와도 나무가 울창해져가지고 그늘이 생겼어. 그리고 푸드트럭 생긴 거 아시죠? 올해부터 생겼어, 올해. 예, 전 가까운 데 살아요, 목감이라. 일찍 문 닫았네, 푸드도.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응?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런 모양이다. 흔들 전망대는 야간 경관 개선 사업 공사로 인해 오늘은 푸드 영업을 안 했나? 일찍 문 닫았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응? 4시면 끝나나? 감사합니다. 아, 금일은 휴무합니다. 뭐 일이 있는 모양이다. 너무 더웠나? 휴무래? 오늘 휴무 다 한꺼번에 쉬는 날이니까. 수영장도 안 하잖아. 왜? 응? 수영장도 휴무야? 그런 모양이지? 수영장도 휴무야? 진짜? 아니 오늘 주일인데 왜 수영장도 안 하고 입도 안 하지? 그리고 우리 들어가면 안 될까? 아, 들어가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줄 맸어요. 방송 나올까봐. 그래, 여기 나무가 엄청 많이 자랐잖아. 8년 됐나? 이게 더 됐나? 기쁨이도 쉬어? 기쁨아, 나는 여기 살까? 강이 뻗었어, 또? 기쁨이는 품이 있게 거기 안 있지. 그지, 강아?
내가 좀 쉬고 갈래 했잖아, 그지? 응? 물 먹을 거야, 기쁨아? 장인은 물 먹을 거야? 일단 물 줄까? 물 먹자. 일로 와. 야, 물 먹자. 물 먹을 사람 일로 오세요. 저희들 사람 아니거든요. 여기에 다 먹을까? 비너자에 오세요. 안 올라갈까? 산책할 때 항상 끼고 다닙니다. 우리 기쁨이 어디 가려고 그러셔? 어디 가려고? 기쁨 어디 가는데? 대기쁨 거기 없어. 오늘 커피 안 해. 아, 오늘 커피 안 한다고. 오늘 커피 안 해. 쉬는 날이래. 쉬는 거 보고 왔잖아. 오늘 안 한다고. 커피 안 한대. 일로 와. 일로 와. 커피 안 한대. 오늘 커피 안 한대. 기다려. 저 아까 문 닫았잖아. 안 그랬으면 저 이따 왔지. 저기 안 한다잖아. 가자. 그래서 올라가. 일로 가. 같이? 오, 같이 다 앉아서? 그래서 끝났나 보구나. 일로 와, 일로 와. 너가 멍푸치노도 어제 가니까 안 먹더만. 왜 이랬어요? 물 먹을 거야, 기쁨이. 물 먹어, 안 먹어? 응? 일단 줘봐요, 그러자. 제가 결정할게요. 그 말이야. 진짜 많이 올 텐데, 애견. 강이도 물 안 먹어? 강이 물 안 먹어? 물 저기 있는데. 갖다 받쳐줘야 돼? 아유, 시원하지? 바람 부니까. 혀 들어갈 때까지 쉬자. 아, 시원해. 어, 야, 오늘 진짜 수영장도 왜 안 하지? 오늘 하루 쉬는 날인 모양이야. 휴가 갔는 모양이야, 수영장도. 강, 일로 보라잖아. 안 보지? 머리 들 힘도 없지? 이제 보네. 강이가 더 안 봐요. 저래는 가불한 기지기지만. 기쁨이는 잘 봐요. 아유, 이뻐라. 여기 있어? 갔다가. 누가 혀가 더 기나? 반만 들어가면 갔다가. 쏙 집어넣어? 어, 쏙 집어넣었어? 강이 또 나왔고? 누가 더 혀가 더 기나? 어?
꼬맷돈님 반갑습니다. 우리 애기들 다 나이들이 있어요. 저기 갈색 강아지는 13살. 여기 앞에 탁 엎드린 이 강아지는 9살입니다. 또 둘이는 모녀지간입니다. 여기 엄마고요. 내가 딸이에요. 또 엄마 옆에 가서 꽃 붙어. 이야, 여기 시원하다. 여기 봄 되면 벚꽃 천지인데. 아, 포맷을, 오, 셋을 키우고 있군요. 오, 그것도 대단한 가족입니다. 아, 전화하고 올 거. 하나하나.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또 휴가 있는가 봐. 기쁨이도 듣긴 더운가 봐. 벌써 주지 않는 거 보면 이렇게. 하, 저금 앞에 가서. 도망가고. 한 곳에는 가만 안 있어. 떠들어져서 그런가? 또 일어났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망망됐어. 모욕시키고 너무 뭐해. 소용없어. 데려가서 모욕시켰어. 그러니까 조금 사람 오는데. 사진 찍어도 돼요?
빨리 네. 치워. 너 치워. 보여, 보여는 보내줘. 혜진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안 하냐? 한 3, 4년 됐어요. 쓴 지. 진짜? 예. 네. 기다려. 웬일이야. 당황아.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쏘리, 쏘리, 쏘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머, 진짜 웃기다. 맞아요. 그래서 또 안 나올 수도 없으니까 집에 있는 것보단 또 나으니까 나와요. 도망간다. 도망가. 하여튼, 아유, 하여튼 기쁨이는 까탈스러웠어. 내가 너한테 사양을 줬어? 참. 아유,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지 가나. 그래, 당연히 잘 먹는 거야. 너는 도망가. 물 안 먹는다고 또 안 먹을 거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멋있네, 기쁨. 응? 아직 비켜봐. 당연히. 근데 흙을 엄청 먹어서 그래, 인마. 어느새 그 앞에 앉았어? 응? 어? 엄마만 찍으니까. 너희들도 하늘에 붙어라. 자, 하늘에 붙어서 쉬는 느낌이 어때? 어지러워? 그럼 다시 내려오자. 자, 아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네. 그렇죠.
좀 들어간 것 같아. 이제 갈까? 응? 많이 쉬었어? 가자. 물 안 먹어, 물 버리고. 가자. 그렇죠. 애들은 배신 안 하죠. 진짜 좋아라 하고. 물소리가. 물소리가. 나지.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아, 여기 시흥 갯골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갯골 생태공원. 기쁨이는 아직 냄새 맡을 기력은 있구나. 응? 네, 산책하기 딱 좋아요, 여기가. 한 2시간 걸으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뭐 여기 뭐 그 자전거 같은 그런 차도 있어요. 그거 타고 돌아도 되고. 여기도 산책하시는 분이 있네. 강지야. 강아, 이쪽으로 가자. 어째라고? 너 또 왜 그래? 어디로 갈 거야? 응? 서로 길이 다르네. 강아, 기쁨아, 둘 중에 하나가 져야지. 강이 켁켁거리는데. 너가 자꾸 켁켁거리네? 아까 그. 풀밭으로 가죠.
아, 안 돼, 안 돼. 흙 패이지 말라고 다 깔잖아. 자,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연은 우리 애기뿜, 배강, 그리고 엑스트라 해설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